안녕하세요.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얇은 트렌치 코트를 입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 자꾸자꾸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학교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견뎌야 되는 것,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 고난에 대한 이해인데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힘들었지만 요즘에도 제 나름대로 항상 그때에 따라 나타나는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약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 오는 손님들, 좀 안타깝게도 중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중한 질환을. 그냥 경증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정말 건강을 이제 미리미리 챙기려고 오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저한테 상담까지 요청하고 또 제가 만든 약 생기산까지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가도 답이 없는 사람들, 뭐 수십 년 동안 그 힘들었던 고통을 가지고 저에게 오시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환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뭐 서울대병원까지 다 거치셨겠죠. 거기서도 답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을 텐데 저는 항상 그런 지푸라기였어요. 지푸라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이제 좋은 효과도 보고 또 그렇죠. 그런 어떤 큰 데서 받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효과를 저한테 보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케어를 하면서 한 가지 항상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제 나름대로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가는 과정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저한테 오기 전에 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질환이잖아요. 그런 질병으로 저한테 와도 그냥 한달 만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름 만에 뭐 극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극적인 효과를. 뭐 수술해도 안 되는 거를 약을 먹어서 물론 뭐 보름 만에 극적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뒤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보름이나 한 달을 먹고 자기 다 나았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긴 시간 동안 뭔가 내 삶의 잘못된 생활습관이라든지 그 몸의 노폐물이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거를 그냥 어떤 약인들 그게 단번에 뭐 먹고 그냥 바로 괜찮아지겠어요. 자기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또 저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오래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도 어떤 인내의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도요, 그 가는 과정이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도 또뭐 야곱이나 어떤 뭐 다윗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한테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자기가 인내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이 고난의 이유를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이유만 잘 해석을 했다고 해도 제가 지나기가 훨씬 쉽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불세례 받은 거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해도요. 물론 그거 자체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밋밋해 보이는 이 일상을 인내로 견딤으로 채워가는 그 훈련은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왜 인내를 해야 되겠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이런 이성을 총동원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거를 교정해 가면서 인간관계의 기술도 터득해 가면서 또 실력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굴러가면서 이제 내 분량이 커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그 간증, 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자매님이 이제 너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살을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죽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뭔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죽자. 그래서 이제 그 비장한 마음, 하여튼 그 죽음의 끝자락이잖아요.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그 입구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예배에 갔는데도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갑자기 뭐가 뭐 소광이 비치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 방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너무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막 헝클어져 있는 자기 머리를 보고 이렇게 빗질을 했대요. 머리 빗질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은혜죠. 그런 거는 정말 은혜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마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지금 떠오르세요? 이거요, 누가복음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12명의 제자는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죽으신 거에 대해서 안절부절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실망스러웠고, 자기들이 이제 뭐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염없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신 건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지금 노중에서 이길 가는 중에 무슨 말을 주고받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뭐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말했고,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구절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믿냐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으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말하면 당장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모르냐고 하면서 책망하신 구절이거든요. 어떤 분이 제 댓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뭐 게으른 자여, 사랑이 없는 자여 이렇게 부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이분이 정말 성경을 정말 잘 모르시는구나. 얼마나 성경에 우리를 책망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 아들은 그게 아들이 아니라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여기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자야. How foolish.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How foolish. 얼마나 미련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를 그냥 버리시나요? 버리지 않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여기서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 말씀을 이 자매님이 들었는데요. 죽기를 결심했던 이 자매님이 들었는데, 그 말이 자기 귀에 어떻게 들렸느냐. 네가 당하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같이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이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이고, 조상적들부터 내려온 그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뭐 저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내 허물도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한 수많은 그 죄와 나도 알지 못하는 잘자란 그런 죄와 허물과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 뒤섞여서 지금 내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빛나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 정말 죽음을 이제 막 결심한 이 자매님, 그 자매님이 당한 고난이 뭐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고난이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활고였고, 자기 삶에 어떤 짓눌린 그런 거였을 텐데도요. 그럼 그 속에 점점이 자기의 허물과 죄가 섞여 있는 그 결과물로 자기가 당하는 거에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자매님에게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당하는 고난도, 네가 지금 있는 그 고난도 이유불문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참고 견디면 마치 죄 없이 허물 없이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 같이 값을 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도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 자매님이 그 말을 탁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일화가 많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지금 창세기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교실, 뭐, 이렇게 출애굽기나 구약 성경이 또 좋은 점은요. 그게 어떤 스토리예요. 인생 스토리. 그 스토리는요. 어떤 그냥 말로 한마디씩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그 거리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런 것은요. 평생 우리가 묵상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가 그 속에서 새롭게 솟구쳐 나오는 비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요셉이 자기 죄도 있다라는 거. 요셉이 자기 허물도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것은 분명히 큰 죄였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동생을 외면하고 팔아버린 것은 정말 큰 죄였어요. 하지만 요셉도 완전히 자기 허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파쳤거든요. 형들의 그런 아픔을 더 콕콕 찔렀어요. 물론, 17세 소년이었고 어렸다고 하지만 어린애들도 죄는 있거든요. 죄는 있어요. 엄마 젖꼭지를 깨무는 아기가 그게 죄가 없겠어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 기억도 없을 때부터 본성이 타락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물론 그 고통이 자기가 한 잘못에 비해서 훨씬 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크기를 무론하고 하나님은 그 지금 이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얼마나 순종하고 그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고 참아내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참 아무나 대답해 줄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불경 서적에 들어가면 알수 없는 막 이상한 말, 어려운 말로 막 꼬아가지고, 뭐 우리 삶에 하나도 덕도 안 되게 그럴듯하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막 그런 말들만 적혀 있을 법한 그런 논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그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부터 있을 일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 아니에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 무엇인가가 그의 삶에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뭔지 그것은 분명히 원죄든지 조상의 죄든지 무슨 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말한들 무슨 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큰 고통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슨 말을 해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건 당신 때문이다. 이건 엄마 때문이다. 뭐 이런 말 잘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 다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 때문이라고 한들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그 고난이 끝장이 나고 당장 끝장이 나든지 인내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끝장이 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은 똑같아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늘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 약을 먹는 사람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길게는 1년이고 2년이고 천천히 나아가거든요. 그 과정에 뭐 어떤 것은 좋아지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지만 좋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이렇게 약을 먹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나가잖아요. 육체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셨고 내 아픔을 알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단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퍼가 쫘라락 짝짝짝 이렇게 지퍼를 쭉 닫으면 그 닫히고 쭉 내리면 열리잖아요. 그 처음에 그게 하나가 뭔가 어긋나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단추도 첫 단추를 잘못 해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그 처음에 첫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계속해서 네 손을 내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유념해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오히려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면서 너 자신을 세워보아라. 너의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있더라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기도뿐이겠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께 그 고통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본이에요. 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냐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 이게 제가 봤던 것은 개역 한글판인데 거기에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개역 개정판 요즘 성경이잖아요. 거기에는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경건하심보다는 경외하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경외함으로 인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verent Submission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경외함으로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모난 성질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모난 사람이고 한성질하고 못됐어요. 저도 굉장히 못된 부분이 많고 못됐다라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게 악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고 세상 이치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척 보면 알아. 나는 저 사람 뭐 사람 척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이 가장 악해요. 가장 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척 보면 알겠어요. 그것은 그냥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제 나름대로 첫인상 갖고 사람 판단했고. 그렇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길이야, 이거는 길이 아니야, 이건 버려야 돼, 뭐 저런 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쟤는 괜찮은 애 같아.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살았는데 그 얼마나 엉터리 투성이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참 모난 채로 사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그래서 더 그분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선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고통, 인간관계의 고난 정말 많겠죠. 하지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수 있지만, 화해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람들 자기가 용서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당장 가가지고 나너 용서했어 하면서 그 사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오해한 거예요. 화해는 상호적인 거라, 여러분, 그거 바로 이렇게 시행하시면 더큰 고통이 와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하지만 화해까지 정말 긴 시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지 않았겠어요? 보고 싶은 아버지도 못 보고, 그죠? 자기도 형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을 거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형들한테 뭐 이렇게 부르짖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용서를 선포했을 거고요. 나머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물질 때문에 오든 고통이 오는 고통이든 인간관계 아니면 좌절된 꿈, 상실의 고통 뭐 이런 거다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아버지를 잃은 고통,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고,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방에 당신 이불에, 그게 화장실인 것 같이 거기다가 그냥 소변을 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고3 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끔찍한 생각도 했었는데, 잔인한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나이 40이 되니까 몸서리 쳐지게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애증의 마음은 정말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세상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면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냥 그 일에 국한되지 않고요. 항상 그 일을 가지고 제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언제나 아버지 때로 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병상 옆에 있었던 제 모습이 그냥 현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냐고 맨날 뜬금없이 그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캐캐묵은 그 옛날을 끄집어내서 그 골마 터진 상처를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싸매어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 제가 저희 아버지께 제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거지 나사로의 집 주인이었던 그 부자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천국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런 장면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가 저희 아버지와 건강한 이별을 하지 못한 것, 그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그 이별의 절차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버지께,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 제 말을 좀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딸이 많이 미안해한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통곡을 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저는 뭐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훨씬 그 아픔이 많이 경감됐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그쵸.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것도요. 그가 거쳐온 파란만장한 어떤 여정이 아닐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성경은 그런 파란만장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건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중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를 놓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교육하시고 훈육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 견주어서 하나님 그 고난에 빗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을 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사 모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질병, 우리의 허물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인같이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영롱한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보석같이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잘못을 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 짓지 아니하도록 그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형제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형제와 화목하는 큰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부자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명쾌하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가난한지 부한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편할 대로 생각하거든요. 같은 자기의 재정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때로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기도 학교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절절하게 나는 뼛속까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갈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무리죠. 많이 무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사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도 있고 또 권사고 장로고 뭐또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고 있고 또뭐 하나님께 이만한 응답을 받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제 눈에 봤을 때는 웬통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주로 주변에.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부요해지는 통로인 것 같아요. 저랑 저희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영적인 가난과 지금까지 싸워온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뭐 하나님께 특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였고요. 교회 이름도 주셨고 또 저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기도 간증, 기도하면서 이 기도학교 시간에 간증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봐서는 교회로 쓸만한 상가 하나를 얻을 만한 그런 돈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좀 부요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참 차갑고 냉혹했어요. 저희는 꼼짝없이 가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내가 너희에게 갈때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가지고 갈줄 확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말이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였거든요. 로마서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저희 중에서 지금 요새 성도들 중에서 로마서에서 큰 은혜 받고 스스로 로마서를 다 해독하고 읽고 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 사실 참 드문데요. 교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로마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평신도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 보라고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지금 그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알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줄 확신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미 로마는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로마 교회가 이미 버젓이 있었어요. 얼마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강남의 어떤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가진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것으로 삼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요하다면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안 올까요? 왜 이미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동네방네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몰고 와야 될 형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이미 있는 성도들도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연약하고 가난하고 낙심한 모양, 그냥 그 힘없는 모양 그대로인 채로 그냥 몇 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과 제가 그랬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교회를 세울 만큼 정도의 부요함은 없는 거다. 그런 은혜의 부요함,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넉넉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우리의 가난한 현실이다. 그렇게 둘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 부부가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저희 목사님도 어디 나들이 가는 거, 뭐 누구랑 식사 약속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교회에서 새벽 예배부터 뭐밥 먹는 시간 빼고는 아무도 오지 않아도 한결같이 말씀 연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난함을 직시했었고요. 근데 제가, 물질적으로도 또 저희가 무척 가난했잖아요. 그 물질적인 가난의 상태 그것이 그대로 영적인 가난이다라고까지 그냥 저희가, 슬프지만 받아들였었어요. 저희 주변에는 저희랑 비슷한 그런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종종 보는데요. 아무도 저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당신들이 교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한테 했던 유명한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거기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래요. 저희한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앉은뱅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용기도 또 그런 기적도 없었어요. 요즘에 그런 기적 있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나 보다. 우리에게 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하나님께 제일 책망받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들한테 풍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주 아프게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고 그래요. 너희 눈에 그 병이 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발 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벗은 것을 나로 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좀 눈을 낫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읽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한번 바꾸면 이런 말 아닐까. 제발 야 너희 모습은 내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뭔가 물질의 문제 그런 거를 막 해결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수가 없고요. 내려가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영적인 부자든 이 세상의 물질의 부자든 있잖아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서 그 부자의 정의를 우리가 새로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에게 줄수 있어야 부자예요. 내가 많은 것 같아도 남 자랑할 때만 많이 있고,
내가 많다는 거 자랑할 뿐이고 남에게 주려고 하면 갑자기 가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뒤로 물러서고 뭐 빼고 이러는 거요. 자기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충만해진다면 다들 살아나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아프고 상처받고 그대로 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오나 싶으면 있던 성도가 또 나가고 그래서 그냥 그 몇십 명인 그 수준에서 저희가 20년을 끌어왔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저희 목사님 설교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저도 기도학교 또 성경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기도만 20년이니까요. 그 전까지 합치면 정말 30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이제 지금 겨우 결실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저축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복리이자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복리이자가 단리이자보다 보통 우리가 단리이자거든요.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그 이자랑 복리이자가 크게 엄청난 차이를 격차를 내는 시점이 30년이래요. 30년이 지나면 정말 복리와 단리는 비교할 수 없이, 복리는 그냥 하늘의 축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기도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인 거예요. 큰 교회 뭐 목사님이나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 중에 부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만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가?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그게 내가 영적인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줄 확신하노라. 그게 영적인 부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 자기의 종이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오네시모를 위해 가지고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좀 부자였던 것 같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이제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자기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하게 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보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그때 바울이 한 말에도 저는 한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으리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요,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 가난한 성도들 집에 신방 갈 때, 만약에 그 집이 식당이면 그집 가서 저희 돈 내고 밥 먹었거든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잘 사니까. 주의 종이라고 성도들 집에 가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 복 받아요. 그러면서 복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막 이렇게 돈도 안 내고 뭘 먹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좀 성품에 맞지를 않았어요. 저희 마음에 맞지를 않았어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렇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비량하면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항상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중에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남편한테 뭐 당신이 돈을 벌어와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작은 것 아끼지 않고 교회에 주고 이웃에 주고 하면 나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직업이 또 있으니까 저는 이 직업에서 같은 시간 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배양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약사가 되어서 이제 물질을 채워야 되잖아요. 제 직업의 어떤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부자라고 해도 과도히 아끼면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할 때는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면서 베풀어야 될 때는 움츠러드는 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진정한 부자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도 왜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렙다의 과부.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었거든요. 그 극심한 가뭄에, 그 가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한 움큼 가루로 떡을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이랑 둘이 먹고 죽으리라 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인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통 안에 가루를 하나님이 얼만큼 채워주셨을지?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그때 가난했을 때, 가난한 사모였을 때 남편 목사님의 그 한마디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충만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의 그 가루통에도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 있던 만큼 더해졌으리라. 또 하나 만들어 먹으면 하나 먹을 만큼 가루가 더해졌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합치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 그 가루를 넘치게 그 통에 넘치게 채워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봐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주셨을 때도요, 그 포도주를 최상급의 포도주로 주셨잖아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부가 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체주가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온 동네 가서 통을 많이 빌려라.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을 많이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문을 닫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나중에 또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이게 그릇이 단대요. 아,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경과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의문, 물음표 달아보셨어요? 저는 아니 그 기름이 뭐 과부의 집에 조금 있었던 그 기름이 많아진다고 그게 뭐 돈으로 얼마나 됐겠어? 그거를 아무리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만큼 그렇게 값을 쳐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떠오르더라고요.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어보고 놀랄 정도로 최상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요즘 제가 저희 진약사 몰에 올리브유 팔잖아요.
올리브유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최상급 올리브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과부의 집에 조금 있었던 기름은 질이 안 좋은 기름이었겠죠. 뭐 질이 좋았다고 해도 조금이니까 뭐 팔아야 얼마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채울 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 하지만 그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어야 돼요. 주면 더 채워지고요. 여러분, 없다고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는 거, 아끼는 거, 그거 가난의 지름길이에요. 없어도 헌금은 하세요. 여러분, 해놓고 나서 후회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받으시거든요. 해놓고 목사님한테 가서 도로 돌려달라고 한다든지, 자기 속으로 후회한다든지, 이런 헌금은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안 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부담이 갈 만큼은 하셔야 돼요. 부담이 갈 만큼 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여러분이 그 가난의 틀을 벗을 수 있어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할때 내가 더 시간에 부여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세요. 주변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은 은혜 까먹게 만드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줄 만큼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은혜 까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은혜에 가난한 자일 뿐인 거예요. 내 은혜가 얼만큼 충만한가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다른 사람 돌아보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 품고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수 있죠.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 학교 조금 있으면 오프라인으로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이 영상 끄트머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면 거기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의 민낯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저는 그런 기도 인도는 안 해봤으니까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이 기도학교 뭐 온라인으로 기도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받은 이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학생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어떤 그 제가 처음 보는 여자 목사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면서 그것은 기도의 어머니가 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엉뚱하고 너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응답을 해주셔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은 안 주시고 무슨 기도의 어머니 그게 뭐야?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또 기도 학교를 하면서 그때 그 기도의 어머니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저한테 새삼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기도의 어머니겠어요. 저 그런 분량 안 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 보도록 제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벗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알게 하사 벗은 것 입히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요로 채우시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지극히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줄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안배하여서 하늘의 부요도 우리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방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꿈같은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들이 섬겼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떨리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 너무 많이 떨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학교랑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좀 떨리면서도 걱정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작아가지고 얼마 오지도 못해요. 그냥 실시간으로도 하고요. 유튜브 순복음 안디옥 교회 유튜브 채널로 또 이렇게 녹화한 것도 올려드리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기도예요. 제가 어떤 인물의 기도를 말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학교에서 뭐 얕복강가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를 잠깐 언급한 적은 있어도 제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앞에서 제가 고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제가 누구를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딱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3장 4장까지 요 부분을 제가 참 많이 붙들었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의 기도하는 모습,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요, 감옥 안에 갇힌 사람, 정말 굴파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요,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정말 등도 꼽추가 되었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죠. 등이 꼽추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이제 고문을 당하고 또 절벽에서 밀쳐뜨려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거든요. 죽지 않게.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요한이 뒤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리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리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 있게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퍼져가지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그냥 살려둘지라도 네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그냥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그 구절을 다시 보면 정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살려두신 그런 사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약에 뭐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특이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갔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데가 있네. 예수님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같이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는 뜻인데, 안 됐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걸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뭐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참 뒤에 제가 보니까 사도 요한 때문에, 요한 계시록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요한은 그 늙어서 등도 꼽수가 된그 상태에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이었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은 그 터키, 지금의 터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앞바다. 우리 뭐 서해 앞바다, 남해 앞바다 하는 것처럼 터키의 그 앞바다에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바다가 에게해라는 바다고, 그 바다 건너에는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그 터키 쪽에 가까운 그 작은 섬 중에 하나, 이제 반모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섬에 유배를 당해서 다시는 섬 밖으로 나갈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을 얘기하거든요. 주일. 그래서 뭐 안식교인 사람들이 뭐 제7일 안식일의 교회, 뭐 그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거 말고도 성경에 많은데, 여기 보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주일 예배하는 날 있죠?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것하고는 비할 수 없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갇혔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랬는데요. 그 갇힘이, 그 갇혀 있는 그곳에 그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광명시 소화동에서 2년 동안 약국했던 그 시기였어요. 뭐그 이후에도 약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꼭 갇힌 것 같기는 했었어요. 끝없이, 끝없이, 아무리 긴 시간 일을 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아무리 열심히 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제 시간을 쏟아부어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틈은 정말 거의 나지 않는, 제가 어쩌다가 이제, 풀타임 약사를 고용해가지고 하루씩, 뭐 길게도 고용 못해요. 돈이 없어서. 하루씩 고용해서 그 시간 확보해가지고 내 몸을 교회로 빼는 일 외에는 그냥 약국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저한테는 그냥 거기가 갇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문, 하늘에 문이 있다고. 하늘의 문이 있다고. 그냥 하늘 문 예사로 듣고 지나갔다가, 하늘의 문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하늘 문 열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나 어떤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문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그 문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좀,
구별된 사람들이겠죠. 요즘에도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은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은 닫혀 있는 것이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늘 문이요. 이 밤모섬에 문이 열린 거였어요. 사도 요한의 이때 어떤 외모는 어땠을까요? 늙었고, 옷은 또 죄수의 몸이었으니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글쎄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자유인이었겠죠. 하여튼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양을 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모양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담고 계실까요? 영국에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요. 영국은 또 성공회잖아요. 국교인가요? 하여튼 거의 국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기셨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 노신사 있죠. 영국 노신사. 글쎄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쯤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좀 고상하고 지적이고 품위 있고 뭐 그런 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산신령 모양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 중학교 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거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름은 어쨌든지 상관없어요.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는 데 있죠. 그게 제가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본 산신령 아닌가? 이건 아닌데. 예수님 하면은 청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를 봐서 그 이스라엘 전통 의상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뭐 그런 모양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또 유대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뭐 여리고성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어느 날 이상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내가 본 적이 없었네. 그런데 나 정말 매일 보고 사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 선명해.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그의 사랑으로 뭐 사랑으로 뭐 이렇게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거든요. 저도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너무 새삼스러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생했거든요, 저한테.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도 내가 다 아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그런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영으로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확실한 그분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이 모습 이거를 또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정말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기도할 때 훨씬 더 생생하게 있잖아요. 그분의 그발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눈물도 쏟고, 기쁨도 쏟고, 감사도 쏟고, 내 모든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그 발을 붙잡고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뒤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도 참 은혜로워요. 앞에서 나지 않고 뒤에서 났어요. 그럴 정도로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추이신 분과 같아요. 뒤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없어도, 내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따로 때로 낙심이 될 때라도요, 항상 내말 듣고 계신 거예요. 내 뒤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내 뒤에뿐이겠어요.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겠죠. 하여튼 여기는 내 뒤에서 들었대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도 들리지만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고, 이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저도 몇 번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뭐 이런 교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보내라 하시면서 얘기해서, 이제 그때 사도 요한이 그제서야 몸을 돌이켜서 본 거예요. 몸을 돌려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이가 서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꼈대요.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두렵겠죠.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너무 빛났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광채가 난다는, 발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근데 이 성경 여기 구절을 읽다가 저는 얼핏 생각나는 게요, 다니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10장이더라고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거기서 히떼겔이라는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갔어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강가로 갔어요. 이때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요. 그 이상에서 본 어떤, 주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나 이런 가브리엘을 주로 봤었는데요. 가브리엘이 아니라 좀 특이한 한 분이 여기 나오거든요.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대요. 빛나는 띠를 띠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몸은 황옥 같대요. 빛이 나서.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사람의 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 이게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지, 왠지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분과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분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거를 본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쓴 책인데, 이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쵸. 여기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거고,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보좌 뭐 그런 모습 본게 나오죠. 하여튼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 다니엘한테는 이 부분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옷을 입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꽉꽉 채워요. 꽉꽉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활력이 있죠. 정말 기도의 활력이 있죠.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죄인인 어떤 여자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대요. 근데 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떤 깊은 체험이 없으면요, 이 부분 읽을 때 조금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그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이게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롭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그 성령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발에 이 여자가 지금 옥합 깨뜨린 여자의 이 모양은 차라리 점잖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발에 아마 아주 누워버리실 거요. 아마. 제가 그랬거든요. 제 여동생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령 집회할 때, 그 감동이 임했을 때, 평소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자기가 아주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된그 얼굴로 예수님 발에 문질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있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뢰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다 알고 계시고요. 정말 가까이 있고, 그죠?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워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뭐한 달을 기도해도 두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 주의 날에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밧모섬에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제가 금방 읽은 그 부분에서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 이제 뒤돌아서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일곱 금초대 사이에 그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봄과 동시에 있죠. 그발 앞에 엎드러졌대요. 그냥 엎드러진 게 아니라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모습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다니엘도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팍 쓰러져서 이 관절 관절에 힘이 다 빠졌던지 이렇게 엎어졌는데 그 손이 자기를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손바닥과 이 무릎이 땅에 닿게 자기가 일으켜졌대요.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허리를 이렇게 잡아서 올렸는데요. 그냥 손, 팔 하나도 힘이 없는 거 이렇게 됐고요. 다리도 하나도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손바닥이 이렇게 닿고 무릎이 땅에 닿지 않겠어요. 허리만 들려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관절, 관절, 모든 근육이 다 늘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저희 목사님이 그 언제 하여튼 십수년 전일 거예요. 저희가 그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제일 놀라고 제가 제일 놀랬거든요. 우리 둘이가 제일 놀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늘 우리랑 같이 예배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쓰러지대요. 그 누워가지고요. 한참을 있다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이렇게 전해져가지고요. 너무 이런 거를 연출식으로 하는, 일부러 뭐 사람을 더 자빠뜨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긴장하고 사는구나. 용을 쓰고 사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사람이 쭉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씩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여튼 성령이 임하면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게 쓰러져도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굉장히 좋거든요. 하여튼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그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신기하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요. 또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었는지, 왼손을 얹었는지도 아는 거예요. 이 지각은 다 살아있어요. 지각은 다 살아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항상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긴장해 있고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격도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순한 사람들도 가끔 자기한테 누구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방어하잖아요.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면서 생긴 그런 병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습,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주의 날에 찾아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예배하고 일정하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기도학교 첫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작정 기도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주일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요, 그런 게참 어려워요. 내가 그 정해진 시간에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그날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다든지, 뭐 바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예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날, 주의 날, 또 수요일 날, 또 정해진 그런 시간에,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한 그런 시간에, 뭐그 외에도 무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호흡일 수 있지만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음성으로 임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은 이런 약속된 시간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마음과 열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밧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이 어떤 몰골이었을까요? 하나님 그 참혹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등은 곱사등이고 포로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곳에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등 뒤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3층 천까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 지구상 하나님 심판의 마지막 날 모든 것까지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고난이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더 깊었습니다. 그 영광은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그 고난을 높은 산만큼 높이 쌓아 올릴 만큼 더 크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깊어도 그 위로 쌓아 올릴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생각합니다.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절절하게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66권이나 되는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양식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내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만 열리면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 말씀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학교에 기름 부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열심히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극심한 무기력에 짓눌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게 있어도 그런 무기력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도 없고 뭐 그런 고비들이 저한테 몇 번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요. 요즘에 그렇게 우울증이나 의욕 상실, 무기력 이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그런 눌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구절을 성경에 넣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눌린 자를 자유케, 또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는 은혜대로 많이 받고 그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했으면서도 극심한 이 무기력에 눌려 있었던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제 기억에도. 그 첫 번째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광명시 소아동에서 그 안 되는 약국을 2년 동안 붙들고 있었을 때 그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면서 점점 제가 이제 만삭에 가까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다가 기도 방석 거기서 조제실 안에 이렇게 기도 방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거기서 매일매일 큰 소리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그때 제법 더울 때였는데 그 조제방석에 이렇게 앉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아졌어요. 나 기도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그냥 거부할 수 없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 말에 이제 그 생각이 저에게 딱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제가 동조를 한 거예요. 맞아. 나 정말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망하나 봐.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른배를 끌어안고 거기 그냥 엎드린 거예요. 거의 뭐 주저앉은 거죠. 뭐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그때도 절실하고 힘들었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편에서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그때 저를 혼내셨거든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는 기도를, 네가 하는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었거든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권세가 크고 두렵고 무서웠던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보좌 앞에서 내가 그분을 부인하는 어떤 반역의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굉장히 크고 존귀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뭐
예전에 그 사람 흉을 봤다든지 뭐 그런 게딱 들통이 났을 때 느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 말을 주저담지도 못하고 막 쩔쩔매면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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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뒤에 있잖아요. 또 새롭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왜냐하면 환경은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현실의 문제는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홍해수가 갈라지고 거기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시험하다가 그 바닷물에 빠져 죽고 하는 거를 보고서도 3일 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뭐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그런 거볼 때, 아이고 이 사람들 한심하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냉정하게 그거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자신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똑같이 이제 월세로 인해서 보증금은 다 까먹었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죠. 또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가 아니다. 이 약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더러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좀 잡힐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뜻인데, 아니라고만 하시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의 믿음으로 어떤 저의 추가적인 기도나 뭐 그런 것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그 당시에 저희가 얼마나 빈곤했냐면, 그 애를 낳으면 분유값이 없었어요. 이제 분유를 뭘로 사서 먹이나. 그리고 애를 낳으면 일주일이라도 2주일이라도 약국 문을 닫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기가 막혔죠. 가난이 열두가난이라 그랬었는데, 제가 그 무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요. 퇴근할 무렵쯤에, 그날도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약국에서 기도를 했죠. 근데 퇴근할 무렵쯤에 제가 저 자신을 진단을 해보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로 많이 눌려있냐면, 누군가가 이제 괜찮은 약국을, 제가 할 약국을 이제 물색을 해서 찾아서 뭐 돈을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그런 모든 거를 다 감당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다 끝나고 이삿짐도 다 옮겨주고 나는 가운 입고 가서 카운터에 서서 약만 팔면 되게끔, 뭐 손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다 해준다고 해도 내가 그 약국에 들어가서 일할 의욕이 없더라고요. 한 2년 동안을 손님이 오지 않는 약국에서 너무 혼자서 외로웠었나 봐요.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잖아요.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붙는 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고는, 아니 저게 뭐냐, 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그게 여호와의 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40년을 넘게 침묵하시다가, 그 이전에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쳐도 80년 뭐 모세의 일생 가운데 최초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그 40년 동안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의 편에서는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바로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고작 2년이었거든요. 2년 동안 그 약국에서 그렇게 손님이 안 오고
환경적인 어떤 눌림 가운데에서 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약에 대해서 연구해도 비타민에 대해서 연구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고작 2년이었는데요. 그 2년 끝무렵에 제가 그런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여기가 아니다. 이제 딴 데로 가라고 하셨는데, 딴 데로 갈 기력도 없고, 뭐, 누가 다 해준다고 해도 거기서 일할 정도의 기력도 없을 만큼 제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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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싫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꽉차 있었어요. 꽉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좀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터벅터벅 이제 약국 셔터를 내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그 이제 건널목에 갔거든요. 그 건널목에 신호등이 이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 밤중에 이제 버스가 이제 밤 9시잖아요. 버스가 막 이쪽 저쪽으로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길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물끄러미 건너편 신호등을 보고 있었거든요. 빨간불이 켜져 있고 조금 있으면 파란불이 바뀌겠죠. 거기 제가 우두커니 서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세상 주변의 것들이 그냥 하나도 없이 저와 그 아득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막 불순종하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싫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래 가지고 뭘 하겠어. 난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서 있었지만. 근데 제가 불이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길을 이렇게 건널목을 걸어가잖아요. 버스랑 택시랑 자동차가 양쪽에 딱 멈춰서고 여기서 저쪽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이 글쎄요. 몇 분도 아니죠. 몇초 정도 걸렸을까요? 10초, 20초? 30초 이내였겠죠. 그렇게 큰 길도 아니었으니까. 그 길을 건너 딱 발을 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눌려있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길을 딱 건너서 건너편에 섰거든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온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저만 아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신기하대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만삭이고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 그때였는데요. 한달 정도 뒤에 아마 출산을 해야 될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길 이쪽에 있었을 때랑 길 건너편에 갔을 때랑 제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뭐든지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게 이제 아무도 저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제가 1,000만 원을 빌렸고 그다음에 이제 약국 자리도 알아봐 줬고 하여튼 이사도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사도 하고 근데 이사할 때 저희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트럭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적은 운송료를 받고 제 짐을 이렇게 운송을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약국에 약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차에 싣고 그 운전 보조석에 만삭인 저를 앉히고 이제 운전을 해서 안산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글쎄요. 40대 후반 정도 되셨을라나?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막 30살 정도 됐었을 때니까요. 우리 나이로 저보다는 한참 나이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신기한 눈빛으로 운전을 하시면서 물었어요. 아유, 사모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렇게 배도 부르고 만삭이신데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입으로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요. 어떤 일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말에 제가 놀랐었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딱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무엘상 10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사무엘을, 아니,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내잖아요. 사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오게 돼요. 다른 일로 자기 아버지의 나귀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 새끼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선견자에게 물어보고 이 나귀 새끼를 찾으리라 뭐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던 길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거든요. 여기 사무엘이 아무 생각도 없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막 갑자기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그러니까 사울, 청년 사울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징조를 말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네가 찾던 그 아버지의 나귀 새끼도 너희 집에 다 찾았다 있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계시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때 사울이 자기 몸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0장 9절인데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우리가 보면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있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제, 두 진영 간의 어떤 각축, 있죠. 또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디든지 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가 도적질하고 뭐 부정행위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거 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은요, 뭐큰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주 작은 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 구해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다 타서 제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에 시달린 적이 또한번 있었어요. 그게 제가 대충 보니까 2017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성전 바로 그 앞에 안산의 월피동에 있는 아주 낡은 그 교회 예배당에서 거의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아내인 제가, 사모인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놀랄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충성되다는 걸 어떻게 아셨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항상 보면 가족들도 생각하지만 약간 가족보다는 교회가 좀더 앞에 있고, 한결같이 설교 준비하고, 어김없이 기도하고,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는 날도 아침에 9시 되면 성전에 가 있어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공휴일 어린이날 뭐 이런 날도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어디 갔던 때가 거의 드물어요. 웬만하면 자기는 교회가 편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정말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를 쏟아부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날. 아, 여보, 내가 다 타서 제가 된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정말 큰 바윗돌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극심한 무기력이거든요. 우울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제가 뭐 모세의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무기력이 있었잖아요. 모두들 다들 그런 무기력이 있어요. 우리가 뭐 목사님들 설교에 흔히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뭐 불신앙이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분량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3일도 못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저희 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글쎄요. 2002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가 2017년이었으니까 한 15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런 무기력을 그때 당시에 온몸으로 제 마음속으로 체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을 아니라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할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그 말에 그대로 동조해서 같이 그냥 쓸려가 버리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외마디 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말 무기력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저와 제 자신과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한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딱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말을 본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하고 비행기가 연료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자동차처럼 우리가 그동안 달린 거죠. 근데 그 자동차 연료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행기 연료가 필요하다. 여보, 우리가 연료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지 않겠냐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는 날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비행기 연료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상당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눈빛이 그때 잠깐 반짝했어요. 그 뒤에 아마 하나님이 더 많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뒤에 정말로 날아가는 것 같이 지금까지 왔고요. 단계적으로 온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극심한 무기력, 그런, 때때로 좌절 이런 거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면 제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들이 보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과 무추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을 때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금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문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던 것 다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중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바람 강한 불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불처럼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주를 알았고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학교 말씀은 여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기도는 일주일간 하는 기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요즘 교회에서는 여리고 기도보다는 다니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는 21일간 하는 기도거든요. 여리고 기도는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 싸움 그것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폭적으로 일주일간 동행하고 순종해가지고 이루어낸 그 전대미문의 승리의 역사 여리고성 싸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해보는 것이 요즘에 하는 여리고 기도인데요. 이 여리고 기도를 묵상해 보면 참 유익이 많아요. 정말 유익이 많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여리고성 싸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담아놓은 말씀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일단은 일주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일주일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기간이고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체험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을 잡았을 때 일주일 참 요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그 싸움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만들어준 그런 거 안에서도 보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굵직하잖아요. 어떤 굵직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적당한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도해서 얻어질 상당히 큰 상급을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따라해보기 좋은 그런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였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는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장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냥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진짜로 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거의 다 승리했다라는 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만 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더 빛나는 그런 응답, 그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건 우리는 너무 확신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고 누구보다도 제일 두려워했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많이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막 이런 이야기가 이 1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수아가 겉으로는 장군이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만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들, 저, 여러분 다 매일매일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전부 두려움이에요. 전부 두려움이에요. 남편이 밉고, 뭐 누가 섭섭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타고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목전에서 쫓겨난 이후로 필연적으로 따라 붙은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하여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거의 손꼽히게 가장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앞에 딱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긴 했어요. 요단 강물을 이제 가르고 딱 건너와서 처음으로 이제 맞이한 곳이 이게 맞닥뜨린 곳이 이게 여리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전략을 우리가 잘 따라해야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여리고성 싸움의 전략은요, 그냥 성 돌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6일 처음 1일부터 6일째까지는 매일 하루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 뭐 이것만 이제 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것도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일단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부지런히 돌면 7바퀴를 돌수 있는 사람이 7바퀴를 돌수 있는 규모의 성이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겠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하여튼 그런 견고한 성이었고요. 본래 이스라엘에서 그 지형적으로 보면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높든지 낮든지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왜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높잖아요. 높아가지고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왜 히스기야 왕때뭐 기혼샘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뭐, 그렇죠. 아수르 군대에게 물을 주지 않으려고 막 애쓴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하여튼 예루살렘 성은 높아가지고 시온성 높아가지고 거기는 물이 없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요 그 주변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전부 여리고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 거의 메마르고 광막한 이 지경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물만 풍부하면 농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잘 되는 그런 땅은 좋은 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로 여리고성에 갔을 때요. 그큰 나무, 울창한 그 숲, 뭐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 물소리, 뭐 이런 거에 너무 놀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 있잖아요. 종려나무 열매나 뭐 이런 과일들 있어요. 그 여리고성의 과일이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사는 주민들은 성을 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좋죠. 그러면 노리는 자들이 많을 텐데 뭐 천혜의 요지 그러니까 요새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뚫려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아주
그 당시로는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을 해서 가장 두텁고 튼튼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그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그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두터웠다고 하고요. 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었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대요. 성벽 하나 지나면 안에 성벽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이게 성이 견고한 성이었는데 멀리서 딱 봐도 이게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정말 콩알만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둘을 숨겨주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너와 너희 백성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힘으로 세상에 이 성벽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들어갔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그러니까 용기를 주어서 신앙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돌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마음을, 그런 믿음을 준 사람이 기생 라합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 도는 것에 숨겨진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는 것에 숨겨진 의미. 돌면서 뭘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침묵하게 했어요.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한 수인데요. 사람들은 그 성을 돌면서 본 거예요. 너무 가깝지는 않았겠지만 그 성벽의 견고함을 충분히 볼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돌았을 거거든요. 그 성벽을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돌면 놀수록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과 싸우면서 돌았을 거예요. 보통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뭐 승리하고 어떤 도전을 하라는 이런 이렇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정탐꾼들은 전부 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믿음의 말, 훌륭한 말인데 이 말을 섣부르게 잘못 적용을 하면요, 그냥 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다 무시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라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망해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눈을 잘 뜨고 자세히 봐야 돼요. 진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을 했잖아요.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들도 똑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신앙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을 너희가 자세히 봐라. 그래야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 이제 거의 38살쯤 되었을 때 사법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였고, 교회 사모였고, 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는데, 저한테 이제 대입
시험에 좌절됐던 그 스무 살때 대입 시험 좌절됐던 그 상처가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더 깊어져서 저한테 아주 슬픈 웅덩이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상처는 치유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자문하고 택한 것이 그 사법 시험에 도전해서 성취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대입에 실패했던 그 고통의 그늘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께 푸념했어요. 다행히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하나님, 저처럼 이래가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이래가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법시험 진짜 대단한 시험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어떤 의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수기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때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이미 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니까 공부에는 뭐 관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법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한번 쭉그 한두 달 동안 검토를 해보고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것은 사람이 다 해낼 수 없는 공부다. 학습량이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해낼 수 없는 그런 공부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전략이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새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약국에 가서 약국 마무리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동안 풀타임 약사로 일하시는 분 퇴근하고 한 1시간을 또 거기 있으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또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 성전에 가서 또 기도를 했었고, 뭐 하여튼 집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다 하면서. 아니, 그런 걸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불평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병행을 해가지고 이 시험에, 이런 대단한 시험에, 이 시험 공부만 몰입해도 한 번에 못 붙는 이 시험을 제가 긴 시간 공부할 수도 없는데 제 본업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냐고, 있냐고. 제가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스로긴 하지만 1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무거운 돌덩이 같았던 그 좌절된 꿈, 그 아픔 그거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비록 제가 2차 시험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2차 시험을 어느 정도 몇 달이라도 공부해 볼수 있었던 그것도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었고요. 저는 법공부가 그렇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제가 지금 이런 약국을 운영하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크게 이렇게 쓰임 받는데 밑거름이 된것 같아요. 법학 공부를 한 것도. 아, 하여튼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푸념했던 것도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벽을 보면서 그 견고함을 보면서 탄식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것은 기도의 바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그 옛날에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푸념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입을 다물게. 요즘에도 그래서 이 여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마주한 이 과제, 이 기도 제목, 내가 성취해야 되는 이 숙제 같은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파악을 해서 쪼그라진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행보를 옮기는 그것이 여리고성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고 정말 진하게, 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여리고성 기도의 승리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여리고성 기도에 여러분 이렇게 도입을 하셔야 돼요. 같이 그거를 끌어들여서 뭐 그 비슷한 또 다른 성경의 믿음의 고백 선포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여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진실하신 성품 있잖아요. 그것이 농축되어서 큰 승리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이런 여리고 기도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우리끼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훌륭한 전략도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죄의 유혹이 올 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더욱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승리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바라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삶에서 이런 여리고 기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욱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